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있는 조인폴리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식집사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새로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한번 올려봅니다. 입구에서 들어서면 다양한 수입토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분갈이에 필요한 다양한 용토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다양한 화분들도 구입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화분도 있고 자기 화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화분들이 보이고요.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요즘 나오는 다양한 화초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안부터 선인장, 제라늄이나 여러가지 화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식물 종명과 가격들도 이렇게 잘 보이도록 되어 있어서 구매할 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배송은 되지 않는데 직접 나들이 삼아서 다니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이런 작은 선인장들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이것은 최근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서 지금은 식물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다육도 있습니다. 틸란드시아 코노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틸란드시아도 종류가 참 많고 매력 있습니다. 행잉으로 걸어도 멋스럽고요. 또 이렇게 유리 화분에 올려놓으니 아주 고급스럽지요. 틸란드시아는 햇빛을 많이 받고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을 띠면서 꽃을 피웁니다. 흙이 있는 화분보다 깔끔해서 현대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이 재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되어서 바쁜 현대인에게 딱 맞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호야가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로시타 호야도 여기 있고요. 시중보다 좋은 가격에 다양한 종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호야들은 관여처럼 생겨서 꼭 호야 같지 않지요. 저는 호야 중에서 작은 잎 호야를 좋아하는데요. 아래로 늘어뜨려서 재배하면 아주 멋스럽고요. 꽃도 독특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꼬부리 호야도 많은데요. 요즘 수입된 호야들은 이렇게 목피에 심겨져 있어서 구입하시면 분갈이를 바로 하시는 것이 재배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재배할 수 있어요. 이건 꼬부리 호야 꽃이고요. 이것은 매화 호야 꽃입니다. 두 종류 모두 재배하기 아주 수월한 호야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자라는 화분도 참 재미있지요. 주로 생선뼈 선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인장을 이렇게 재배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멘트 화분도 있고요. 화산석 화분, 그리고 돌화분, 토분. 이런 자연 친화적인 화분에
다양한 식물들이 심겨져 있어요. 식물 재배가 어렵다면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심겨져 있는 식물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선물용으로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경 재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경으로 재배하니 깔끔한 느낌이 참 예쁘네요. 저는 식물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을 좋아해서 그동안 이렇게 시도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은 조금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예쁘네요. 예쁘게 심겨져 있는 화분들 조금 더 감상해보세요. 이렇게 행잉으로 걸어놓은 것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런 나무화분은 야외 테라스에 어울릴 것 같고요. 이것은 코코넛 껍질로 만든 화분인데 아주 예쁘네요. 아까 소개한 코코넛 화분은 코코넛 섬유질로 만든 화분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간엽들이 이렇게 정글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간엽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는 간엽 좋아하는 분들이 가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온실은 겨울에 춥지 않아서 나들이로 가서 구경도 하고 예쁜 식물도 한두 개 들고 오면 좋을 것 같네요. 감상해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고가의 희귀식물 코너가 있어요. 입구에서 저는 소철과 아데늄 알로에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이죠. 여기 있는 작은 아데늄은 아까 그쪽 코너에 있는 식물인데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희귀식물 코너에서 소개합니다. 한 6,000원 전후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영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몬스테라나 알로카시아, 스킨닥서스 등 많은 이런 간엽식물들이 있는데요. 특히 고가의 식물들을 삽목해서 이렇게 재배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거 몇 개 구입하여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조금 무서운 아이들도 있지만 착한 가격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엽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명품의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재배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식물이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격의 식물을 구입해서 명품처럼 아끼고 재배하는 것도 식집사의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좀 고가의 식물 위주로 좀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식물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간엽은 선인장이나 개근 식물보다 재배도 수월하고요. 번식도 잘 되어서 요즘 식테크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개근이나 이런 식물보다는 아주 번식이 잘 되는 편이죠. 그래서 유행성이 지나면 조금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아마. 물론 지금도 초창기보다는 가격이 좀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다시 다녀올까 하다가요. 지금과 얼마 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마 계절 식물이 아니라면 식물종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네요.
영상은 조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감상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